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머신러닝을 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건 뭐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그 다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보통은 나누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nstructive feedback이 주어지면, 즉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특정한 새로운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일과 관련된 instruction을 이제 제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full instruction이 제공이 되고 그 사람은 그 instruction을 공부를 해서 그 일을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supervised learning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regression이나 classification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unsupervised learning은 데이터에 대한 전혀 피드백이 없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많은 기본적인 뭐 사물을 인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perception에 관련된 일들을 대부분 다 unsupervised learning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머신 러닝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든지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불리는 테크닉은 사람이 직접 해보면서 해본 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슈퍼바이즈 러닝은 해봤던 해보지 않았던 어떤 풀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는 거고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에이전트가 한 일에 대해서만 피드백이 주어지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새로 나온 컴퓨터 게임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떤 게임에 대한 매뉴얼만 보고서 게임을 익히는 것은 슈퍼바이즈 러닝에 해당이 되고요. 게임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또 금방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터득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어떠한 피드백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저희가 이제 머신 러닝들을 이제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또 다른 텍사노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는 이게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냐, 제너러티브 모델이냐. 즉 어떤 이 데이터를 갖다가 인식하는 쪽으로 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데이터를 만드는 쪽으로 모델링을 하느냐.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최근에 지난 몇 년간은 뭐 딥 제너러티브 모델의 일종인 뭐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이제 워낙 파퓰러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이제 조금씩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전부터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을 연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리니어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제너러티브 모델을 연구를 하고 제가 굉장히 한국에 와서도 제너러티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뭐 그때는 대부분의 뭐 교수님이나 뭐 대학원생들이 제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야 이게 이제는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요새 다시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그때 왜 우리가 당신의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지 지금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이제 probabilistic, non-probabilistic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probabilistic 모델의 이제 뭐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오늘 얼핏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prediction을 할 때는 그냥 결과만 prediction을 합니다. 자,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근데 이제 이게 probabilistic 모델의 강점은 이 모델이 내주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값으로 prediction을 하지만 내 prediction에 대한 confidence가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거를 예측할 때도 보면 항상 자기 예측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예측을 할 때도 있고 굉장히 자신 없게 예측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머신 러닝에서도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probabilistic 모델이에요. 또한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머신 러닝 모델들은 다 parametric 모델들입니다. 예,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거고요. 논파라메트릭 모델은 파라미터가 그럼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원래 잘못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Non-parametric 모델은 아이러니컬하게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 샘플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라미터의 개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Non-parametric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얘기할 시간은 없어서 뭐 더 이상 추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근데 또 요새 보면은 이제 멀티가 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에는 어떤 뭐 싱글 태스크, 뭐 싱글 뷰, 뭐 싱글 도메인, 뭐 이제 이런 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되다 보면은 야 이제는 여러 태스크들을 갖다가 통해서 이제 우리가 러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이제 멀티 태스크, 다양한 도메인, 네? 통해서 학습을 하면 좋지 않은가? 멀티 도메인. 그래서 이제 이거 멀티 도메인이란 이제 멀티 태스크가 이제 확장이 돼서 지금 현재 제일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토픽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뭐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은 그 이미지가 뭐 어떤 뭐 고양이면 고양이, 강아지면 강아지 이제 이렇게만 매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레이블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여러 레이블로 동시에 매핑이 되는 뭐 이제 멀티 레이블 러닝. 그다음에 이제 멀티 뷰 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두 개를 갖다가 활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모델리티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테크닉이 이제 멀티 뷰 러닝. 멀티 인스턴스 러닝도 이제 어떤 좀 스페시픽한 문제지만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열쇠 꾸러미들이 쭉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열쇠가 그 이 문을 열 수 있는지는 모르고요. 그냥 그 열쇠 꾸러미에 있는 열쇠들을 다 해서 아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만 안다고 했을 때 새로운 열쇠 꾸러미가 주어지면 과연 내가 문을 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예측을 하는 문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비디오 쪽의 문제를 보면은 만약에 어떤 이 비디오가 폭력성인 비디오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그 비디오 안에 폭력성 뭐 비디오라는 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그냥 뭐 싸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로맨틱한 것도 들어가 있다가 어느 중간에 굉장히 폭력적인 게 들어가면은 그 비디오 전체를 갖다가 폭력성 있는 비디오로 하듯이 이제 그러한 쪽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예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